이게 굉장히 신기한 구조예요. 1층은 사이다, 1층은 치킨.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지. 거의 주상복합. 여기가 좋은 게 자다가 이렇게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그러잖아요? 바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니까. 여기는 진짜 차밖에 호텔입니다. 호텔. 영식씨. 예? 친구네 간다고 하더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2년 동안 차에서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은 음식 백화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뷰를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가끔 이제 뭐 탈이 나거나 화장실을 좀 자주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은 이것저것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오는 장소인데 네, 한번 비춰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여기 위에 산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도 좀 그립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오는 장소인데 오늘은 특별히 PD님께서 멀리 오셨으니까 제가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여기서는 다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주 드시는 음식이나 예.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먹을 거를 한번 골라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시죠. 먹을 게 다 있어요. 따라만 오셔. 돈가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피디님 커피 몇 드실래요? 좋아요. 어? 영식씨 여기 물 이거 저쪽이 커피인데? 물이 커피가 되는 마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900원인데 커피 봐봐. 2700원씩이나 하잖아. 카라멜 좋아하시나? 카라멜 하나 사줄까? 뭐냐면 피디님 카드 좀 주세요. 돈이 빌려주지. 이렇게 주세요. 내가 너녀 가서 송금 해줄게. 됐다. 아니 사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제가 농협 가가지고 송금 해줄게요. 3,800원인데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4,000원 보내드릴게요. 비닐봉다를 살 필요가 없어. 콧주머니가 있는데. 영식씨. 예? 여기 휴게소까지 왔는데 소떡소떡은 네. 먹어야 되지 않아요? 소떡소떡이 뭐예요? 아, 그 소세지하고 네. 떡하고 같이 있는 꼬챙이에 들어있는 건데. 예? 그런 게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사장님 여기 소떡소떡 하나 주세요. 결제하시는 분이 소떡소떡 예?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알려줘봐. 내가 한번 알려주면 바로 할 줄 알아. 여기 소떡소떡 이거를 누르세요. 하나 먹을지 두 개 먹을지 고르고. 오 하나. 네 결제하기. 그리고 카드 결제. 오 아 없으시다고. 제가 송금 해드릴게요. 오, 이런 게 다 있네. 로봇이가 다 이제 하는구나, 이제 일을. 이야. 세상 좋아졌어. 행복하게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뭐대요? 이게 소떡소떡입니다. 아, 냉장고가 있고. 이야. 이런 게 있어. 양념이 없는데요? 옆에 한번 봐봐요. 이거는 케찹? 난 양념치킨만 먹고 싶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거 많이 먹었거든요. 콜파! 아까 알려줬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콜파 치킨 하나 눌러. 결제 눌러. 카드 결제. 아니 사주신다 그러더니 결제 자꾸 하시네요. 일단 농협 가가지고 송금 해줄게요. 야 세상 좋아졌어. 오늘은 휴게소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파는 원래
소스 맛이에요? 이게 맞아요? 아 원래 소스 맛이니까. 천국 만마를 얻었습니다. 가시죠 집으로. 어 회오리 감자 맛있겠다. 옛날에 제가 병동에서 먹어봤었는데 회오리 감자이고 그때는 2,0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아, 갚아요, 갚아요. 네, 감사. 한분씩 들어주세요. 오늘 행복하겠는데요? 집으로 들어와요. 아니 집인데 신발을 왜 들고 가요? 신발 벗고 들어가면은 조금 창피할 수 있으니까. 신발 빨리 들고 들어와요. 영식 씨, 커피 사준다고 해놓고 예. 물만 아, 사오고. 제가 지금부터 신기한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열어요. 조금 마셔요. 예? 입 안 돼 있어 깨끗해요. 예.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타면은 바로 커피가 되는 겁니다. 뭘 타요? 요거. 저번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쓰간 거. 요거를 하나 하면은 원샷. 근데 이제 요 양이 좀 크다 보니까 투샷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흔들어요. 바로 900원의 아메리카노 완성. 봐봐 거품까지 풍미. 제가 이제 거품을 좀 먹어드릴게요. 거품 먹는 방법은 여기 살짝 누르면 거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제가 살짝 한번 맛만 볼게요. 아니 입 안 된다고. 입 안 되는데 거품만 먹었어요. 거품만. 피디님 맛을 한번 봐봐요. 아 새로 털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먹든지 아니면 그냥 물 드시든지. 아 주세요. 아니 입 안 되고 한번 살짝 먹어봐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어. 네. 여러분 꿀팁입니다. 여기다가 카누랑 뭐 믹스나 이런 거를 타가지고 쉐끼쉐끼 하면은 바로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이제 뭐 아까 소떡소떡 네, 네. 뭐 소떡소떡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건데? 네? 아니 소떡소떡이 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건데. 나 소스랑 같이 먹었는데. 아니요 소세지랑 떡이랑 두 개를 동시에. 아 얘네를 동시에 빨가서 먹으라고요? 네. 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개. 이게 쫀득쫀득 그리고 또 소세지가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거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랐을 거야. 콜팝.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대요? 아니 네? 근데 제 카드로 결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커피 좀 드세요. 아니 목말라 보이시는데 드세요. 전 여기 안에 사이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구조예요. 1층은 사이다, 2층은 치킨.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지. 거의 주상복합. 목마를 때 이렇게 음료수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배고플 때 위에서 착. 아, 목맥겨, 목맥겨.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죠. 아, 맛있네.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얘가 1,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랑 500원씩 걷어. 그래가지고 빨대를 두 개 달라 그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1,000원 주고 이걸 사먹는 거죠.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찜빡콘이 한 11개 정도 있었잖아요. 제가 한 7개 정도 먹는 거죠. 예. 4개는 이제 그 친구 거고. 이게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봐봐요. 하나 집은 거잖아. 친구한테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근데 돌려보면 이게 두 개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 먹는 척 두 개를 먹는 거예요. 님 네 캐러멜 좀 드실래요? 어? 옛날에는 이거 땡기는 거였는데 요즘 이렇게 바뀌었네요. 옛날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알죠? 땡겨가지고 쓱 빼면은 바로 나왔는데. 원래?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졌대요. 아니 사이즈가 왜 이래? 뭐 공룡 썩은 이빨 같네. 맛은 좋네요. 끝이에요. 네.
전 여기서 오늘 하루 자고 가려고요. 어. 이제 피디님도 같이 주무시고 가실래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이제 치우고 침낭 하나만 깔면 돼. 어떻게 가시려고? 저희 촬영팀 오기로 해가지고. 촬영팀한테 내일 철수한다 그래요. 예?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저기 아이스박스에 소주 있거든요. 오늘 또 같이 세주 한잔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예?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저는 예, 피곤해가지고 한숨 자려고요. 아이 좋다. 배부르고 좋네요. 식사는 이게 다인가요? 식사 아닌데 이거 간식인데. 이따 해 떨어지면 또 저녁 먹어야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그게 식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간식. 밥을 안 먹었잖아 내가.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좋은 게 자다가 이렇게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그러잖아요? 바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니까? 여기는 진짜 차밖에 호텔입니다, 호텔. 오늘은 여기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답심리 친구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연락되죠? 친구는 연락 안 해도 돼요. 원래 불알 친구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가서 그냥 두쳐라 놀자 그러면은 같이 노는 거죠. 아니 근데 여자친구랑 네.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돼요. 피디님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영식이었습니다.